네, 자 어제 방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아 연락을 많이 받았네요. 예, 고생 많이 했다고 저한테. 레전드를 남겼죠. 아. 네, 그게 사실 또 예. 저희 아, 나 진짜 환상적인 저 짤로 또 남겼죠. 아, 전설을 남겼죠.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런 모습을 또 보여드립니다. 네, 진짜 행복했습니다 어제. 예, 교수님도 곧 이제 한번 쓰셔야 되는데. 네. 자, 저희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이제 보니까 칸막이가 없어졌네요. 예, 네. 이제 뭐 코로나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가깝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네. 좋습니다. 하나가 되는 느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그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우리 일주일 전에 저희가 뭐 알파벳, 메타 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발표된 네. 애플, 이제 아마존 얘기를 좀 그 시사점을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뭐 팩트는 뭐 이미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가령 시장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의 지금 적정 퍼가 얼마인가 지금 이제 주가가 지난주에도 하루에 4%씩 널뛰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불안감 이제 그런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걸음 그 뒤로 물러나서 생각하면 그 미국 시장을 좀 우리가 한 3년 정도 그 관점을 두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저도 그 미국 주가가 하도 급락을 하니까 외국에서 아는 지인도 전화를 받고 한국 증시 관련돼서는 아니고 미국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 펀드를 환매를 해야 되냐, 아니면 또 저희 단지에도 이제 아는 분들이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예. 이제 주가가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 제가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3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런 그림을 좀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하기 전에 네. 제 그 유튜브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4만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갑니다. 지금 뭐 가속이 요즘 붙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3만 지난주에 돌파했을 때 이제 댓글 읽기를 시작을 해서 예. 그 저 이제 질문 한 뭐 100개 정도 주셨는데 제가 한 15개 골라서 답변을 했고 여기 그 저의 포트폴리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얘기하는 거랑 저의 실전과 저는 근데 제 종목이 뭔지 잘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 찾아봤는데 예. 제가 하는 얘기랑 비슷하다. 그리고 거의 저희 그 익스포저의 90% 이상이 이제 미국 주식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거 네. 궁금하신 건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주식 연구소 가면 그러면 교수님이 포트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달려갈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라이브는 보고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 지금 바로 가시면 안 되고 네. 끝나고 뭐, 가시라는 거. 그 제가 보통 얘기하는 네. 테슬라랑 빅테크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월마트 뭐 이런 종목들 네. 저도 이제 물려 있는 게 한 두세 개는 있고요. 예. 아 빅테크 하면 최근에 또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제가 좀 궁금한 부분도 네. 있고 저희 네. 시청자분들도 예.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뭐 예.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 국내는 한 종목 갖고 예. 있는데 그것은 뭐 제가 산 게 아니라 이제 사회이사 하는 데서 스톡옵션 받은 걸 이제 행사한 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네. 이제 오늘은 네. 그. 우리 그 얼라인 파트너스 캐피털의 그 이창환 대표를 이제 게스트로 모시고 영상을 찍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가는데 네. 우리 SM하고 한번 세게 붙어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한테 이제 거버넌스를 좀 제대로 해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뭐 여의도에 이제 젊은 피인데 아주 네. 뭐 저도 좋은 인상을 받았고 내일이나 이제 모레 올라가는 게 지난주에 찍은 그 강성부 대표 좀 더 뭐 우리 행동주의자 측은 좀 시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재미있는 얘기 뭐 학창 시절 클럽 동아리 하던 얘기에서부터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대학교 네. 때 투자 동아리를 아주 열심히 하셔서 이제
이제 거기 그것이 바탕이 돼서 좀 더 주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네트워크가 또 돼서 많은 인맥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거기 출신 후배도 가령 네. 강성구 대표는 또 뽑아서 이제 회사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네. 뭐 재미있는 얘기 저도 또 이 두 분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저 사진 볼 때마다 사실 맨 처음에 저기 여성분하고 남성분이 따님과 아드님이신 줄 알고 그렇게 봤는데 계속 똑같은 분이 나오셔서 아 우리 직원이구나 네,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저희 딸보다는 두 분 다 어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너무 저희 그 제작진인데 네네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갖고 예. 아마 저희가 조금 그 최근에 성장하는데 많은 그 기여를 하는 분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해 안 하셨기를 예, 바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네. 그 한국 주가는 최근에 뭐 좋게 얘기하면 맷집이 생겼다. 이제 지난주에 미국 주가는 3-4% 빠졌는데 한국 주가는 0.4%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웬만하면 안 빠지는데 그래서 한국 주가 관련된 문의는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미국 주가가 최근에 이제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니까 이런저런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미국 주가는 배당 포함해서 한 연 10% 수익률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3년 동안은 합산해서 3년간 103% 수익률을 갖다 줬어요. 야.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2019년이 32%, 2020년이 21%, 그다음에 2021년 작년이 27%. 그러니까 뭐 20% 넘는 수익을 계속 갖다 줬고 금년 들어서 우리 뭐 어떻게 보느냐 따 틀리지만 한 1-20% 지수가 최소한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여기 이제 빨간 박스를 보시면 3년 동안 연 거의 19% 20% 가까운 수익을 MSCI 미국 지수가 가져다 줬으니까 네. 너무 과거 3년 동안 가파르게 상상했던 부분을 일부 반납하는 돌려주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네.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그 싱가포르에 있는 분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미국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예. 타이밍이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투자하고 나서 뭐 20% 가까이 빠지니까 예. 아주 당혹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나의 우리 개인의 이슈지만 시장을 전체 놓고 보면 시장이라는 건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이제 또 그 평균으로 수렴을 하고 또 너무 많이 하락을 하면 또 다시 평균으로 수렴해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3년 동안 2019년부터 21년까지 100%도 아닌 103%가 오른 건 진짜 말이 오른 거고 그것의 일부를 좀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네.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희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2-3년 전에 만약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같은 이런 하락이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처음인 느낌이 좀 드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도 뭐 급작스럽게 좀 빠진 게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정상화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좀 그래도 뭔가 아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아 그래도 다행히 정상화되고 있는 거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예. 뭐 그 전 분기, 그러니까 네. 작년 4분기보다는 조금 모멘텀은 이익이나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실적은 괜찮고 네. 다만 이제 제가 한 3주 전에도 그때 이제 말씀드려서 제가 뭐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지수가 S&P 기준으로 3,800을 갈 가능성도 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퍼가 20배가 넘는 게 지속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퍼가 정상, 그러니까 결국은 한 15배로 갈 테는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18배로 가면 이제 여기서도 주가가 추가로 10% 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좋은 주식을 진짜 좋은 기업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이제 버티셔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팔면 바닥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항상 그때가 바닥이었다고 예. 생각하지만 제가 꼭 사면 거기가 제일 최고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큰 그림을 보고선 생각을 하면 네. 왜 이렇게 지금 서너 달 사이에 급락을 했는지 이해가 갈 수가 있죠. 왜냐면 그 전에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기 표는 이제 골드만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업데이트한 것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많이 하락을 해서 12개월 예상 추정치 기준 컨센서스 기준으로 하면 퍼가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플 같은 데 실적을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2분기나 하반기 상당히 좋지 않죠. 많이 둔화가 돼서 올해 전반적으로 이익 증가가 없다. 그리고 앤드 퍼가 18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로 가장 최악의 경우에 한 3,800까지 S&P 기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3주 전에 이제 요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18배, 20배의 퍼는 역사적으로 아주 드문 구간이었고 20배가 넘으면 항상 버블이어서 주가가 그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 버블 때도 그랬고 예. 코로나 이후로 작년에 이제 퍼가 23배, 4배까지 올라갔을 때도 그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결국 18배, 19배로 내려왔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업 이익은 웬만한데 주가가 하락해서 퍼가 한 18, 19배로 안착을 한 것은 어느 정도 또 시장이 약간 바닥을 다지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2018년, 19년만 해도 퍼가 20배를 안 넘었어요. 불과 이제 3, 4년 전만 해도 퍼가 16배에서 18배가 우리가 정상으로 노멀한 걸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지금 뭐 어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를 잠깐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노멀이 되고 그 이상으로 아마 3.54%로 갈 텐데 네. 이제 그러한 그 금리 국면에서는 퍼가 높게 유지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좀 받아들이는 게 올해 시장을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데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반대로 퍼가 뭐 17까지 좀 내려오고 되면 또 매수 구간이라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결국 뭐 기업 이익이 예. 주가를 좌우하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없다. 없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가계의 그 재무 구조가 상당히 건전하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가 재산이 많이 늘어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로 인해서 지금 소비 벨트를 좀 그 쪼이는 국면이지만 네. 경기 침체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상당히 자신 있게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나 경기 침체가 있으면 기업 이익이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 감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기업 이익이 그 가속화될 때는 이익도 증가하지만 퍼가 올라가는데 기업 이익이 감익을 할 때는 이익도 감소하지만 퍼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충격을 받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를 그 아주 미국에서도 지금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로는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전에도 또 저희 1분기 성적표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예. 지금 뭐 조금 업데이트된 상황이 예,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빅테크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뭐 다른 종목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 중에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방어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둔화가 돼도 올해 하반기도 상당히 무난한 성적을 낼 것이다. 그래서 A0 네. 그러니까 테슬라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가장 좋고 애플이 실제 1분기 실적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거의 A+에 가까운 A0는 뭐 넘는 그런 성적이었는데 실제 주가도 그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는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올랐다가 그로부터 1시간 후에
CEO 팀 쿡이 나와서 애널리스트와 그 발표를 하고 그 애널리스트와 Q&A를 하면서 실제 2분기 그 공급망 문제 수요 이제 중국의 수요 위축 이런 걸로 한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차질이 있을 거라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반전을 했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그러한 그 좀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전망을 냈기 때문에 A-. 알파벳은 뭐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의견이 나눠지는데 네. 실제 뭐 30%의 마진을 유지했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그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달러가 강해서 평균 3% 정도 매출 증가율을 손해를 봤어요. 알파벳도 공식적인 1분기 매출 증가율은 23%인데 현지 통화로 계산을 하면 26%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그래서 예. A-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메타가 상당히 뭐 안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네. 이 회사가 캐시플로우가 되게 좋아요. 거의 캐시플로우는 알파벳 못지않고 이제 그걸 이번에 보여줬죠. 왜냐하면 기존 비즈니스의 영업이익률이 42%인데 야, 대단하네요. 대한민국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 근처에도 못 가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발판으로 또 자사주 매입 소각도 10조 원 이상 하고 한 네. 분기만 네. 그러니까 장점이 있어서 B0.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은 상당히 위험을 했습니다. D까지 내려갈 뻔했는데 이제 제가 왜 C-를 줬냐면 특히 이 회사가 그 다른 회사들은 이제 실적 발표할 때 CEO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항상 CFO가 나와서 혼자 이제 쩔쩔매는데 이 양반이 지난 3개월 전에 2022년 확실히 돌아선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투자를 해서 특히 2021년은 어려웠는데 네. 투자 많이 들어가고 사람 많이 뽑아서 그것에 그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의 그 과도한 부담으로 힘들었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2022년은 확실히 돌아선다고 장담을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틀려서 뭐 넷플릭스만큼 2분기를 빅미스를 하진 않았지만 좀 꿀밤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C-를 제가 줬습니다. 예. 체감상 정말 아마존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정말 충격이었는데 아마존에 저렇게 빠지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더 많은 좀 우려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게 실리콘밸리가 종업원 복지가 좋은 걸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복리후생 그 지출을 회사가 많이 하는데 좋은 인력을 빨아들이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성장을 많이 하고 일이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컨설팅이나 뱅킹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 이제 실리콘밸리로 가죠. 이제 복리후생이 좋은 것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일부 기업이 무료로 뭐 식사 주는 거 이런 복리후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조조정을 할 때 금융기관은 무료로 보는 신문부터 먼저 자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로빈훗이 9% 그 정규직 직원들 그 해고시킨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뭐 30-40%씩 수익이 나는데 이런 빅테크 회사들도 조금 거품이 낀 것 같아서 그런 비용 절감 방안이나 네. 구조조정, 그러니까 뭐 미약하나마 이제 그런 게 발표가 되면 조금 커스트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점도 우리가 뭐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그냥 고고고 해서 지출만 많이 했는데 그런 그 비용 관련돼서도 회사들이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그 대신 아낌없이 자사주 매입 소각은 회사가 여력이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보기에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하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주가 하락이 뭐 10%까지 저는 간다고 볼 수도 생각도 하지만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이 세게 들어가니까 예. 하반 경직성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고 좋은 기업들은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애플의 또 공급망 이슈가 네. 또 요즘에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고 저희 그 미국 주식을 예.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실제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실 텐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 구글에서 가령 애플 IR을 쳐보면 Investor Relationship 치면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자료를 볼 수 있는 그 다큐멘트가 Press Release. 이건 약간 요약판 기자들을 위한 아주 그 쉬운 거고 그다음에 10Q라고 이제 아주 상
상세한 보고서가 있고요. 이제 네. 전문가 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보통 장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죠. 대개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근데 보통 실적을 업로드 홈페이지 하고 나서 1시간 후에 경영진이 보통 CEO 애플은 팀 쿡 그 저 그 알파벳 순다 피차이가 직접 나와서 CFO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한 30분 정도 전 분기 실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다음 분기나 그다음에 1년 전망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더 진짜 중요한데 뭐냐면 네. 지금 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큰 게 1분기 실적은 웬만한데 2분기나 금년 나머지 3분기에 대해서 얼만큼 안 좋은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현재는 반영이 됐고 미래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네. 메커니즘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애플은 실적은 아주 좋았지만 전망이 좀 안 좋을 걸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차질이 있었다. 그래서 뭐 중국의 공급망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상해 같은 이제 럭다운을 뭐 거의 100% 지금 한 달째 하니까 최대 매출이 10조 원 차질이 난다 2분기.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2분기 한 10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거의 10% 정도 차질이니까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에서 애플이 한 85% 조립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도 지금 많이 부상을 하고 실제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최근에 조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사실 뭐, 예. 질문하시죠. 예, 아니 중국이 그럼 결국에는 빅테크의 어떤 실적에서 가장 뇌관이 될 수 있는 게 중국 봉쇄인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뭐 그 예. 중국에서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데도 실제 지금 상당히 불안한 게 최대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주요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특히 일론 머스크가 그런 리스크를 잘 매니지해서 뭐 다른 데에서는 튀지만 중국에서는 상당히 그 온순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순하냐? 얼마큼 리스크가 큰지 자기가 예. 아니까. 근데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실적이 발표되고 가이던스를 제공한 후 네?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가 그렇게 좋았는데도 하향 조정을 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골드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뭐 한 2, 3년 동안 계속 중립을 해서 잘 맞추진 않고 네. 좀 약간 부정적인 바이어스가 좀 오히려 있는 친구긴 한데 예. 실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은 9월이 그 회계 마감입니다. 연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금년 9월 마감하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한 6달러 정도 EPS를 보는데 내년 후년에도 뭐 이익 증가가 거의 없다고 이제 골드만 애널리스트는 보는데 특히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분기가 이제 매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서비스 부분도 이제 실제 회사가 매출 증가율이 둔화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네. 분기가 17% 고속 성장을 했는데 둔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제품마다 평균 그 판매 단가가 좀 내려오고 이제 이런 면들이 있어서 좀 악재도 많은데 네. 저는 조금 골드만 애널리스트는 좀 너무 비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기본적으로 한 뭐 80조 원 정도를 자사주 매입 소각에 80조 원에서 100조 원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시가총액의 3, 4%를 쓰고 배당을 주고 그다음에 이익은 5에서 10%는 매년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PER이 한 25배에서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무난한 배수가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애플은 특히 아주 그 생태계가 아주 튼튼한 회사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기업이 어떤 식으로 주주, 그러니까 주주는 그 회사의 주인이죠. 주주들한테 그
그 수익을 안겨주냐 이제 이것을 살펴야 되는데 뭐 크게 보면 이제 성장을 하는 게 있고 네. 직접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돌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성장을 한다는 것은 기존 설비에 설비 투자하는 거, R&D를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 아니면 이제 M&A를 하는 거. 이 세 가지 방법은 다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투입을 하면 미래의 성장이 또 창출이 되고 대신 그 부분은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미래의 기업 이익 증가로 나타나서 주가가 반영을 할 거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기존 현금이나 이제 지금 버는 이 캐시플로우 갖고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데 무조건 모든 돈을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결국 회사가 성장도 어느 정도 하면서 단기적으로 주주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는 게 되게 좋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애플이 가장 그 만족시키는 거고 이제 한국은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영진이 이 회사의 주주가 뭐를 원하는지 고민을 안 해요. 나는 그냥 뭐 성장을 한다. 배당 좀 하지. 근데 주주 입장에서 회사의 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많이 아쉽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디스카운트가 된다. 이 방송을 좀 많이 보셔야 될 텐데. 저희 한국 경영진 분들이 네. 그리고 이제 확실한 것은 이제 애플 같이 10년 동안 매년 매분기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는 데들은 주가 하방 경직성이 있다. 왜냐하면 빅테크 중에도 가장 주가 하락이 적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그 주가 바닥을 다져주는 것이고 이건 이제 골드만삭스의 추정치인데 네. 올해 미국 기업이 아주 풍부한 현금 흐름. 뭐 그러니까 성장은 급격하게 둔화가 되지만 여전히 돈은 많이 법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사상 최고치다. 그래서 야. 실제 2019년, 20년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 감소했고 특히 이제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0% 가까이 감소를 했고 작년에 71% 증가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네. 올해 추가로 12% 내년에도 한 10%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된다. 그래서 1조 달러 정도 하면 감이 안 드실 텐데 S&P 500의 시가총액이 40조 달러니까 네. 미국 기업 평균 올해 2.5% 시가총액이 한 2.5%를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 미국은 뭐 매입하면 당연히 다 소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1.5% 배당을 하니까 그냥 성장을 안 해도 한 4%를 주주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이제 5%만 성장을 하면 한 10% 총수익률이 되니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지금 너무 빨리 저 교수님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습니다. 방송에 가서 네. 지금 얘기한 종목들이 대부분 아 지금요. 네. 아 예. 아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저 아마존이요. 예. 이 부분이 참 아마존이 아쉬워서. 되게 재미있는 회사가요. 예. 어느 회사나 그리고 이제 미국 회계 감독 당국 같은 데서 권하는 게 실적 발표할 때 제목이나 첫 paragraph 첫 단락을 기업의 매출 이익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아마존은 처음부터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이 회사 1994년인가 5년에 창립했을 때부터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도 여기 네. 화면 보여주시면 항상 첫 번째 단락은 현금 흐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바닥에 순이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 아 이게 돈을 못 버니까 이 회사는 현금 흐름 얘기만 한다. 근데 이번 분기는 어려웠던 게 실제 1분기 영업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몇 년 만에 이런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만만치 않은 해였고 네. C마이너스 학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불과 3개월 전에도 2022년은 우리가 회복하는 원년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CFO가 쳤는데 상당히 그러면서 좀 실망스럽고 저는 아마존 뭐 아직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실망하는 건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설비를 두 배 늘리고 종업원을 두 배 늘려서 160만 명을 고용하는데 미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3월 달부터 온라인 그 매출이 급격하게 둔화 내지 감소가 되기 시작해서 잉여 설비가 입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정비가 이제 추가로 발생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원가는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보면 요즘 그 디벨로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 1년 초봉이 뭐 한 거의 20만 불에서 시작하니까 인건비 많이 늘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 컬러 워크는 또 그들대로 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달러 절상으로 환차손을 입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한 해여서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데 보면 2022년에 파란 박스 안을 보면 주당 순이익을 47에서 21달러로 아주 또 화끈하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23년, 24년은 거의 뭐 약간 뭐 한 1, 20% 손을 댔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퍼가 이제 100배가 넘죠. 그러니까 테슬라보다도 오히려 비싼데 주가는 2분기도 그렇게 많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적이 예. 그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네. 하반기는 조금 뭐 돌아선다고 이제 그런 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설비 확장 인력 그 확충을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전에 하니까 네네. 2020년에는 계속 코로나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이제 설비를 늘리고 사람을 뽑았나 봐요. 근데 이제 금년 초부터 이제 미국은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네. 이제 전자상거래 온라인 이커머스 매출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니까 네. 고정비가 너무 많고 그걸 커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아마 내년이 회복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아마존까지 보면서 너무 설레발을 일찍 치면 C-를 받는다. 예, 이런 교훈까지. 예, 그래서 애플과 아마존까지 저희가 한번 보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또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예, 가셔가지고 포트폴리오도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학대학원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실적 발표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너무 짧게 봐서는 현재 시장의 조정이 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데 2019, 2020, 2021년 과거의 3년간의 추세와 현재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격 과잉이 정상적으로 해소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뭐 그 관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조정이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라서 저도 좀 와닿는 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투자자들이 사실 오래만 투자할 게 아니라 길게 보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현재 합리적인 조정을 받고 나면 또 반대에게 온다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뭐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이분이 오면 시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님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봅니다.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